오늘은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마음을 참 따뜻하게 하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 개역 개정 성경의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즉 이 말씀 새번역 성경과 그리고 개역 개정 성경의 말씀을 정리해서 보면은 이것입니다.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 그리고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시간 선포하며 축복하는 것은 2017년 그리고 2018년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평안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말씀에 보면은 평화, 화평, 그리고 평강, 평안 이 말씀은 성경 곳곳에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엇을 지킨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골로새서 3장 15절의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어떤 자가 되라? 감사한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무엇이다? 감사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지가 견고한 저를 주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붙들어 주시겠다. 이처럼 성경 전체에 보면은 이 평화라는 단어가 22번 등장하고요. 그리고 평안이라는 단어는 199번, 화평은 49번, 그리고 평강은 88번, 총 358번 등장합니다. 거의 성경 모든 책에서 곳곳에서 평화와 화평과 평안과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신 것도 알고 있어요. 무엇보다 마음과 생각을 견고하게 붙잡을 때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겠노라 라는 말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마음과 생각을 견고하게 붙잡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 다 같이 올 한 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 각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한번 모든 일어났던 사건과 그리고 그 일들을 되돌아 생각해 볼 때에 내 마음속에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가 넘쳤는지 아니면은 평화와 평강과 화평은 없고 걱정과 근심과 고민과 아픔과 어려움이 좌절과 절망이 많았는지 그 일로 말미암아 눈물로 얼룩진 올 한 해를 살아왔는지 눈물로 얼룩진 것까지는 아니지만 풀리지 않은 문제와 동일한 환경과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타들어가고 마음이 답답하고 무언가 알 수 없는 그리고 무언가 억누르는 그러한 억압과 압박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억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뜻대로 또는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억누르는 것 그리고 압박은 강한 힘으로 내리 누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 한 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크든지 작든지 참 이러한 억압과 압박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건강의 문제가 그렇잖아요. 건강하고 싶은데 갑자기 찾아온 뜻하지 않고 바르지 않았던 그 일 때문에 그것이 나를 억눌러와요. 경제적인 문제가 그렇잖아요. 자녀의 문제가 그렇잖아요. 단 하루라도 자녀 걱정 안 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은데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죄의 문제, 풀리지 않은 습관적인 죄의 문제가 나를 억압하고 내 마음을 압박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우리는 이러한 억압과 압박의 상황을 가리켜서 환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처럼 믿음 생활 잘하고 주일뿐만 아니라 토요일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우리에게 환란이 찾아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환란은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찾아오는 게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사실 여기에서 끝났으면은 너무나도 좋아요. 그렇잖아요.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16장 33절은 하반절이 있어요. 그 말씀에 보면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중요한 것은 환난을 당한다 안 당한다? 환난을 경험한다 안 한다? 환난이 찾아온다 안 찾아온다? 우리는 환란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환란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억눌린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환란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만 찾아올까요? 제가 지난 주일날 목양 칼럼에도 썼었는데 우리 청년들도 취업 문제 그리고 결혼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억압과 압박 사실 젊은 사람들에게만 있을까요? 결혼해서 집을 사면은 집 대출금이 내 숨통을 조여오고요. 그리고 자녀가 결혼하면은 결혼해서 걱정이고 안 하면 안 해서 걱정이고 대학에 가서 공부를 잘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걱정하고 공부 못하면 못하는 대로 걱정하고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해졌는데 갑자기 찾아온 건강의 문제가 내 발목을 잡아올지는 몰랐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환란을 피해갈 수도 없고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평안은 이러한 환란이 없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란 없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환란 가운데 임하는 평안이고요. 환란과 동행하는 평안이고요. 환란 중에 누리는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환란이 찾아왔을 때에 내가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담대하라. 바로 담대함으로 반응하라라는 것입니다. 담대함으로 반응하는 자가 주님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무엇이다?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사망 권세 깨트린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의 문제를 깨트리시고 환난 가운데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경험해야 된다? 많은 환난을 경험해야 한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이 무엇을 이룬다? 소망을 이룬다. 우리가 지금 대강 절기 소망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이 절기 아닙니까? 여기 벤에 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무엇이다? 평화로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늘 영광,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면 그걸로 하늘은 족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오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는 환난이지 않았을까요? 하늘에 계시면 하늘의 영광인데 그분께서 이 땅에 환난의 자리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죠? 바로 평화라는 사실이에요. 환난 중에 누리는 평안, 환난 가운데 함께하는 평안.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가 성탄절, 성탄주일을 앞두고 있잖아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절기에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오늘 본문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죽음 앞에선 마지막 밤에, 마지막 날에,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나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자가 주님 앞에 부르시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가운데 좌절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환난 가운데 넘어져 있으라 말하지 않아요. 환난 가운데 숨어 있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환난 가운데 어떻게 하라? 부르시라. 환난 가운데 부르시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환난, 그 문제, 그 어려운 환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의 간증과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간증과 고백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마리아와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 문을 꼭 잡고 있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앞에 오늘 본문 무엇이죠?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 마음속에 평강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길 원하시는 거예요. 환난의 자리에서, 문제의 자리에서, 어렵고 힘든 그 자리에서 평안함을 누리라고, 평강을 받으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하셨던 그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2017년 12월 23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우리의 인생은 폭풍우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에요. 빗속에서도 춤을 출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 비가 온다고 해서 피하고 숨을 하는 게 아니에요. 빗속에서도 춤추라는 거예요. 비가 내리더라도, 폭풍우가 분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춤추며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의 폭풍우는 끊임없이 몰아칩니다. 하지만 그 빗속에서, 그 환란의 그 자리에서, 아무도 예배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누가 예배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예배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아무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누가 부르시죠? 기도할 수 있습니까? 환란의 그 자리에서, 그 빗속에서 춤추며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시편 46편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무엇이다? 큰 도움이시라. 이 도움이 누구의 도움입니까? 나의 도움이에요. 환란 중에 누가 돕습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오늘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환란이 2018년, 2019년, 2020년 우리 앞에 놓여 있을까요? 없을까요? 놓여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세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 그것이 바로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주님, 나에게도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 혼자 안 돼요. 환난과 억압의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이 오셔서 내 눈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소망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환난의 이 자리, 나의 상황 속에서 이 대강절 소망의 빛 대신 환란이 소망을 이루기에, 소망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기에, 우리 그 주님 믿고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닌가요? 그 주님 믿고 이 자리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아닌가요? 환란의 자리에 계십니까? 더 부르짖으세요. 더 기도하세요. 토요일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나오세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환난 가운데 나의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장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자,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억눌리고 갇히시고 참 자유가 없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2017년 12월 23일 오늘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분명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보아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귀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되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하나님, 오늘 이 새벽 내 안에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말씀하셨는데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환난의 그 자리에서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환난의 자리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환난 가운데 부르시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하리라. 하나님, 이 환난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